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애굽에 있는 고통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인도에 내서 무슨 강을 건넜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를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법도의 아래에서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그냥 따라왔다고 하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는 따로 특별하게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부분과 또 모세가 주춧돌이 되어서 모세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법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살아야 될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땅이 있고 그리고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 안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법이 없으면 이거는 완전 오합지죠.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질서가 없고 질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서가 깨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욕심껏 인간에게 누구나 죄성이 있어요. 내가 쟤보다 잘나야 되고 내가 쟤보다 더 잘 먹어야 되고 이런 어떤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강탈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정서라는 것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질서라는 것이 깨어지면 정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겠다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해나가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모세.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모세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어요. 이 땅에는 모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는 그 단체의 특성에 맞게 나름대로 주어지는 규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단체장을 비롯한 거기 임원들이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은 우리하고 맞지 않다. 이 사람을 탈락시키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회원 탈퇴 이런 그 준수사항도 그 마지막에 꼭 껴있어요. 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본문에 주신 말씀은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 율법의 역할이 뭘까요? 율법의 역할은 로마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 아닌데 잘못했네? 이런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준이 없었던 세상 속에 이 율법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의 잣대로 인해서 죄가 내가 행한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그것들을 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감당할 만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이 율법에는 뭐가 나오죠? 도피성이 나옵니다. 후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들이 정착해서 들어가서 살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누가 어떤 사람을 쳐 죽였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을 드렸듯이 만약에 도끼로 나무를 패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헐거워서 휑하니 날아가서 뒤에 있는 사람을 툭 쳤는데 그 사람은 그냥 죽었다. 그럼 이거는 고의로 죽인 거예요? 고의가 아니에요. 고의가 아닙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여섯 곳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숨으라는 거예요. 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친척, 예를 들어 남편이면 아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이런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이라든가 이런 형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 자기의 혈육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연쇄살인이 발생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죄란 것과 연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떳떳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죄 안 졌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10계명, 1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아마 1계명에서부터 비롯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늘 우리가 묵상하듯이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고 결심을 많이 해요. 하지만 내 안에 내 생각이 먼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내 안에 있는 내 경험과 지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에 내 마음이 동조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평하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 부지부식간에 짓는 것들, 마음으로 짓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던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할 거냐? 이 여자가 가늠한 여자다. 성경은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얘기한다.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 아무 말도 없으세요. 그리고 땅에 무언가 썼다 그래요. 또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돌을 들고 있던 한 사람이 돌을 떨굽니다. 왜? 나도 떳떳지 않은 부분이 생각이 났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건너편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 돌을 던지고, 그리고 돌을 던진 게 아니라 돌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을 돌아가게 했고, 또 돌 맞아 죽을 위치에 있는 그 여자가 돌을 맞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누군가를 죽이게 하는 것,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는 것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 말씀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 없는 곳에 살기 원하고 죄 짓지 않길 원하지만 이 세상은 죄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러운 것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맞서 싸우면서 더 이상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죄가 만연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애를 써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고민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압왕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저주하려고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도록 예언하게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만나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닌데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말을 통해서 말을 하셔서 아니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시고 결국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죠. 근데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곳, 안 보이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한 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모르는 상황에서 모르게 당하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내시더라는 거죠. 자, 이 발람 선지자가 그를 만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안 하려고 했어요. 많은 예물로 회유를 시키죠. 결국 그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마음을 바꿉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저주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따라.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가 나는 못한다고 하지 않았냐. 마지막까지 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나귀를 통해서 그 길을 못 가게 막습니다. 나귀가 길을 가지 못하고 버둥거려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 나귀를 채찍으로 때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나귀가 말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날 때리냐. 네가 지금 가지 않냐고. 가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나귀가 생전 내가 반항한 적이 없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결국 눈을 떠서 그 앞에 있는 천사를 보고 그가 그 길을 포기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세요. 그런데 이 모압왕 발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꼬이기 시작해요. 모압은 제사를 지낼 때 그 산당을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단에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깁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요. 넘어가고 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죠. 전염병이 도는 그 가운데 한 족장이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비느하스가 봅니다. 그 비느하스가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그 분노를 가지고 창을 들고 들어가서 남자를 꿰뚫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전염병이 그쳤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비느하스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진노,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들, 그런 것들을 여호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진노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말씀드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늘 날마다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소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서에 가시면 그럴 수 없는 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는 말씀, 그리고 무릎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5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 져야 되냐 이 얘기를 지금 시작으로 6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빵을 만드는 공정이 있는데요. 빵을 만드는 공정 가운데도 꼭 지켜야 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자, 어떤 과정이 있냐면 재료를 먼저 계량해요.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해요. 재료를 계량을 하는데 이 계량하는 데 있어서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더 짤 것이고 이스트가 많이 들어가면 너무 많이 부풀어갖고 쉰내가 날 거고 그러니까 그 정량으로 계량을 딱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방법으로 발효를 시킬 건가 그거에 따라서 방법이 틀려지는데 대체적으로 빵 같은 경우는 스트레트법을 해서 한 번에 재료를 다 모아서 그걸 섞어서 반죽을 해요. 근데 이제 반죽이 이제 다 엉켰잖아요. 엉키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좀 부드러운 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중간에 반죽할 때 버터라든가 이런 유지류를 넣어가지고 같이 반죽을 해요. 그러면 그게 끝났냐? 아니에요. 그거를 반죽을 갖다 이렇게 만지는데 만져서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뭉쳐갖고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결이 예쁘게 되도록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비닐을 씌워서 그거를 발효를 시켜야 돼요. 발효를 시키는데 이 발효를 시키게 되면 빵이 이만큼 부풀어요. 두 배 정도? 그럼 부푸는 그 상태를 봐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빵 모양이 있는 빵 덩어리에다가 밀가루를 한번 찍어서 손가락으로 푹 찔러봐요. 그럼 배꼽 모양처럼 쑥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발효가 잘 된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벽면, 그러니까 그릇 면을, 그릇 벽 쪽을 이렇게 흩어서 보면 거미줄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발효가 잘 된 거예요. 그럼 그걸 꺼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식빵을 만들겠다? 그러면 식빵에 그 그림새에 맞춰서 분할을 해서 만들고 또 아니면 나는 소세지 빵을 만들겠다. 그럼 소세지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분량만큼 뭐 60g이든 이렇게 분할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량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것도 어떻게? 중간 발효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 발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태를 만들어요. 그게 정형이라고 하는데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도 또 한번 어떻게? 약간 발효를 시켜요. 20분에서 30분. 그렇게 발효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븐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지 아십니까? 빵에도 발효라는 공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지는 공정이라는 거. 그것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라고 하는 나. 개인의 자, 그 자의 죽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럼 이 공부하는 학생은 뭘 죽여야 될까요? 놀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이것들을 죽여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욕구 그대로 해서는 학교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사당 오라. 4시간 자면 붙어. 근데 5시간 자면 떨어져. 이렇게 불안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유행했어요. 정말 그래서 수험생들이 잠을 조금만 더 자면 불안했고 자기 자신을 막 자책했어. 아유 내가 이래가지고 뭘 이렇게. 그런데 뇌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게 뭐냐면 아니다. 그렇게까지 잠을 줄여갖고 해서는 오히려 뇌만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능률이 떨어진다. 핵심을 잘 이해하면서 내가 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넣어준 다음에 필요한 잠을 자줘야 잠자는 동안에 이 뇌가 다 이것저것 정리를 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내 걸로 소화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지금 막 그렇게 사다무라 막 이런 얘기들이 좀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내가 자고 싶은 대로 잔다는 것은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믿는다는 것 자체에도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빵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발효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죽어짐의 시간이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까지 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무당이 돼. 네.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 받은 그 은혜 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어떡해요? 세상에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던 그 사람은 세상의 죄인이 너 내 친구하자고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죽어짐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새로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받은 것들을 소멸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인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오늘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례를, 양식 세례를 하기도 하지만 세례의 원래는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것,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가 죽으신가 부활함을,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갔는데, 자, 그런데 그 형식에만 치우치고 우리가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을만 받은 것이에요.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세례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와 넓이와 틈량없이 있는 은혜를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제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 그래서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거.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제사 드리는 것이 끝나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같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내 안에서 죄된 것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맨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반복되어지면 나는 지성소 안에 언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 깨달은 것에 대해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렇게. 내가 회개하고 그 죄를 또 지었다. 그럼 뭐예요? 개가 토한 거, 토해 그 더러운 것을 다시 먹는 거하고 뭐가 틀리라는 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똑같은 죄를 짓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한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가 부활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져야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담대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죄하고 상관이 없고
지성소로, 지성소로, 지성소로.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합하여 부활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요? 다 되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 부활 이전에 이 땅에서 삶이 부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부활의 삶이 되지 않고 왜 여러분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됩니까? 그리고 죄에 눌려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성소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열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죠?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죄를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보혈의 피공로 의지해서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는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고 그 죄에 대해서 부활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 조금 한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빛과 소금의 역할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고 아프리카 오지로 떠납니다.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지만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자들이 이상한 괴물체가 나타나니까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동력을 동원해서 짐 엘리엇 선교사를 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 엘리엇 선교사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 한마디도 듣지 않고 그들은 그 사람들이 한 발자국도 그들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그곳에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부족에 불편한 사람들을 다 고쳐주는 거예요. 의사로서 들어와서 병든 자를 하나하나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부족의 아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우리를 고쳐주냐?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왔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치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굴 얘기하냐면 짐 엘리엇 선교사가 내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은 부족의 아들이 돌이킵니다. 그리고 부족의 아들이 곰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내가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차고를 찔러 죽일 것, 그 상황에서 짐 엘리엇 선교사는 총도 갖고 있고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 성경책만 들고 있어서 이거 언어 통하지 않아서 이걸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 모습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펑펑 울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는 죽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던 것처럼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뒤로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가 성경책을 전해줄 망정 갖고 있던 총을 한 번도 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공포탄이라도 한번 썼으면 그들은 다 물러섰을 거예요. 그렇게 죽어간 그들을 그 다음 타자로 아내가 들어가고 아내도 그의 죽어짐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죽이는 원수들이지만 그들을 원수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쌌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치료해 주었고 치료받은 그 사람들이 돌아서기까지 그는 몇 년의 시간을 인고해야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가 나타나기 전에 중간에 꼭 필요한 것이 뭐죠? 빵을 만들 때 발효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죽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을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거든요.
썩으면 많은 열매를 낼 거냐. 썩는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하면 속이 썩어 문떨어진다 막 이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썩어 문떨어지는 그 사건들이 하나하나 지나고 하나님의 생명들이 태어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속량하셨고 그 속량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또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든 간에 그 시간 속에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건 속에서 인고의 시간, 썩어짐의 시간, 문드러짐의 시간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시간입니다. 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할당량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망이 이 땅에 왔고 그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살려내는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로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는 말씀대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먹지 않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서 눌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가 착하자고 나에게 달려올 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